안녕하세요. 찬또 뉴스입니다. 오는 28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KBS E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콘서트 연습의 한창인 장민호 이찬원을 만나보는 연중 기획 코너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현장 인터뷰에서는 또 하나의 레전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이찬원 장민호의 콘서트 연습 현장을 공개합니다. 오는 5월 민원 만족 콘서트로 팬들과 만날 예정인 두 사람은 오픈 동시 전성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평소 남다른 케미를 자랑하는 장민호 이찬원의 공연 호흡은 어떨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노래를 사랑하는 두 사람을 위한 코너 속의 코너 연중 라이브 단독 출연권을 얻기 위한 노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민원 만족은 장민호의 민, 이찬원의 이름 중에 원을 따서 만든 콘서트 제목입니다. 다른 가수가 아닌 이찬원과 장민호가 짝을 이루어 콘서트를 기획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찬원과 장민호는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 프로그램에서도 호흡을 맞춰왔었고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찬원과 장민호는 남다른 친분을 자랑했었습니다. 특히 장민호의 7번 곡도 열리지 등을 이찬원이 불렀고 역시 이찬원의 곡 시절 인연을 장민호가 불러 수많은 조회수와 더불어 감춰졌던 곡들을 새롭게 조명시킨 바 있었는데요. 이번 민원 만족을 통해 두 사람의 호흡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본격적인 콘서트에 앞서 연중 라이브를 통해 먼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